갤럭시 Z Fold 2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다 넓은 디스플레이 사용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존 폴드에 있던 노치 부분을 없앴습니다. 베젤 부분도 전작 대비 최대 27% 축소시켜서 전체적인 화면 사이즈를 키운 것과 동시에 외관 디자인 조형 형상도 폼팩터와 사용 환경에 맞춰서 보다 스퀘어한 형태로 디자인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갤럭시 Z Fold 2가 전작인 폴드보다 더 큰 화면을 가진 것처럼 앞으로는 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폼팩터의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Fold 2에서도 이러한 베네핏을 사용자들이 만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서드파티 앱들이 커버에서 메인으로의 화면 전환 상황이나 화면의 넓이에 맞게 최적의 UI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스판시브 UI 구조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더블 에코시스템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더 많은 파트너들이 이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폴드를 열어서 사용하지 않고 닫고 커버 디스플레이로만 사용을 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커버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키우고 폰 사이즈는 전작 대비 커지지 않도록 최적화시켜서 휴대성과 사용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과 디자인이 같이 꾸준히 노력해서 완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사용성과 펼쳤을 때 대화면의 태블릿 사용성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폴더블 폰의 경험 가치를 완성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컬러 전문가와 함께 매년 새로운 미적 가치를 담는 CMF 테마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의 컬러로 미스틱 브론즈를 선정한 배경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신중하고 의식 있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드러내는 화려함이 아닌 그들의 진화된 가치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미스틱 브론즈 컬러는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여 소재 본연의 진정성을 담은 아름다움을 이미지화하고자 고도의 표면 처리 기술인 페이지 처리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세티나게 보이는 광택 효과로 차분하면서도 볼수록 섬세한 새로운 프리미엄 컬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미스틱 브론즈 컬러를 갤럭시 제품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함과 동시에 따뜻한 감성으로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고자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힌지의 컬러를 고르는 디자인의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유니크함을 표현하고 차별화된 나만의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고자 힌지 커스터마이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컬러 조합의 경우 블랙과 브론즈 바디 컬러에 어울리면서도 고급스러움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액센트 컬러를 선정하였고 소재 측면에서는 힌지 중앙부에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삼성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 시 메탈릭 실버, 메탈릭 골드, 메탈릭 레드, 메탈릭 블루 총 4가지 하이드 어웨이 힌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부 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특별함과 희소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한층 더 프리미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조형감과 금속의 소재감을 살려서 프리미엄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직선적인 느낌으로 단단한 조형 느낌은 표현했지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와 그립을 만들기 위해서 세트 외관 라인들은 곡선으로 마무리해 주어서 사용성을 감안한 스타일링으로 디테일을 살려주었습니다. 유광 이외에 메탈 소재에서 오는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해 주었고 백글라스와 동일한 느낌으로 처리된 카메라 디테일 디자인은 일체화된 느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패키지는 사용자 경험의 시작점이자 경험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패키지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언박싱하는 과정, 그리고 폰을 꺼내들어 사용하기까지 일관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갤럭시 G라는 브랜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폰을 좌우로 열어내는 물리적인 요소와 화면이 시원하게 확장되면서 펼쳐지는 그래픽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 이 Z Fold의 폼팩터를 패키지 곳곳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슬리브에서 박스를 꺼내면 숨겨져 있던 그래픽이 시원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그래픽이 락스크린 이미지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박스는 실제 제품이 열리는 것과 동일하게 좌우로 열리는 구조로 그 안에 리플렛 또한 좌우 두 칼럼 레이아웃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로 여는 즐거움과 프리미엄 퀄리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리브 전면의 G와 커팅홀 사이로 보이는 그래픽은 G 플립을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G 폴드와 G 플립, 삼성의 뉴 카테고리인 G의 연결성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한 포인트로 사용자에게는 일종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